나의 게으름이 또 빛을 발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구매 시기가 작년 9월쯤이려나 프라모델 샵을 찾아 들어간 것까진 좋았는데 눈길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없었다 할까. 1시간여를 떠돌다가 겨우 집어들고 나왔던 제품이었다. 그동안 손이 안 가서 방치하다 겨우 맘먹었더니 이 난장판은 도대체 뭐하람? 아, 얼굴 파츠는 세 종류 구성. 뭐, 그냥 그렇다. 핸즈 파츠는 다섯 종류 구성. 뭐, 그냥 그렇다. 그리고 설명서. 손도 안 가는데 부품도 많고 설명서도 두껍다. 이걸 언제 다 조립하지? 모르겠다, 모르겠어. 늦게 오픈한 내가 문제지. 후딱 조립하고 끝내야겠다. 헤드에 사용되는 러너만 5개. 4개의 부품이 백헤어를 이루기 때문에 부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백헤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아무튼 조립에 사용할 표정은 이걸로 정했다. 언제나 무난한 게 가장 좋은 법. 비무장 상태부터 뭔가 덕지덕지 붙는 게 많다.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런가 별로? 흥, 이 부분은 토끼 귀가 컨셉이라더라. 어떻게 장식이 머리보다 크냐? 뒤통수에 뭐 붙은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머리만한 장식은 선 넘는 거 아닌가? 사라졌! 그래, 역시 이게 맞지. 조립 전에 필요한 러너의 알파벳을 설명서에 기록해두는데 정리하는 와중에도 몇 번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필요 러너 수만 12개?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 프람걸 시리즈를 조립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했건만 늘어놓는 부품이 어째 끝이 안 난다. 뭐지? 신종 고문인가? 아, 난장판이네. 그나저나 케이스에 쓰여진 애니메이션 버전이란 말이 엄청나게 신경쓰였다. 바지라이드란 이름의 애니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알았다. 프레임 암즈걸의 애니메이션 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2017년에 말이다. 이 거추장스러운 게 디폴트라니. 쇄골 부분에도 거추장스러운 게 또 있다. 역시나 별로다. 인간형 소체에 억지로 부여한 메카니컬 이미지라니. 아, 모르겠다. 관절이나 살펴보자. 다리의 좌우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은 듯 발차기는 꽤나 잘 될 듯하다. 흉부의 좌우 가동은 각도 넓고 스무스하지만 이 소리 어쩔? 각도 넓은 편도 아니고 특이할 점은 골반의 움직임 되겠는데 좁이는? 후조로 설계돼 다리의 가동을 보강한다. 팔이랑 다리 조립하는데 이건 아니지. 넘나 사부작되는 것. 30MS의 티아샤를 조립할 때 느낌과 바제랄드를 조립할 때 느낌이 꽤나 비슷했는데 아무래도 난 축소체형을 싫어하는 게 틀림없다. 부품 크기로 인한 조립할 때 어려움 같은 현실적인 이유는 아니고 조립하면서도 기대도 안 되고 그냥 싫다. 별로다. 바지라이드 이후에 새로이 구매한 제품이 몇 가지 있는데 일러스트에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축소 체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스사노오랑 루미티아의 반만이라도 제발. 뭐 그건 그거고 어깨 관절은 볼 조인트를 채용했고 움직임은 이걸로 커버하겠지. 상완은 당연히 회전할 수 있고 팔꿈치의 가동 범위는 꽤나 넓은 편. 무장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무릎 관절의 가동은 퍼펙트. 허벅지와 종아리가 딱 붙어버린다. 뒤쪽의 곡면 때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독보적이다. 발목 가동 이에 항상 보던 움직임 그대로고. 하지만 이런 놀라운 가동성만으론 나의 아쉬움을 채울 순 없지. 뭔가 비율이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머리밖에 보이지 않는 비율. 팔다리가 너무 얇은 걸까? 머리가 큰 걸까? 모르겠다. 무장이나 시켜줘야지 뭐. 일러스트에선 전혀 못 느꼈는데? 무장 조립량이 진짜 어마어마했다.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소체보다 무장 조립이 훨씬 재미지더라.
다리 형태 원래 이런 건가? 무장 끝! 뭐가 이리 신나서 팔에 벌리고 있니? 무장도 삐뚤빼뚤 아주 난리가 났다. 뭔가 잘못 조립했지 싶었는데 아... 애초에 무장하면 팔을 모을 수가 없나 보다. 아 모르겠다. 한숨만 쉬어. 아유. 도색 안 할 것 같으니 접착제로 붙여버렸다. 모르겠다. 조립 끝. 무장이 되어 있어도 머리가 큰 건 가려지지가 않네. 아무리 큰 옷을 입어도 머리가 돋보이는 나처럼. 안 되겠다.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프라모델로 넘어가야지. 아 참. 그래도 전용 스탠드가 있어서 다행이다.